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히랍의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의 토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발원지인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히랍 문화와 로마 문화를 모두 경험했지요.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알렉산드로가 동방을 정복할 때나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확장할 때에 양보할 수 없는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히랍과 로마를 알아야만 하죠. 초기 기독교는 이 두 문화의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의 정신력은 기독교를 풍요롭게 했고요. 불투만의 얘기인데요. 로마의 도시 발전과 행정력은 기독교 확장의 인프라를 제공했지요. 히랍은 유럽의 남쪽 발칸반도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시작은 기원전 1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랍어로 엘라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헬라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히랍이라는 명칭은 한자에서 온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보통 도시국가로 일컫는 폴리스, 즉 공동체 국가였어요. 구성원인 시민은 동일한 법적 신분을 가졌고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는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폴리스의 특징이죠. 그러나 부유층이 점점 실권을 독점하고 민회가 형식화되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 군주제 기반에 북쪽의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는 정비된 군사체계를 기반으로 영토를 넓혔는데요.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7세의 영토는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팽창했고요. 고대 서양에 전례 없는 대제국이 등장했죠. 알렉산드로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자 그가 이룩한 히랍 제국은 내전으로 악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홍화정을 기반으로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중부 유럽에서 강력하게 부상하던 로마와 충돌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기원전 197년 필리포스 5세가 로마에 대패하면서 그 아들 페르세우스 시대에도 로마에 또 한 번 패하게 되고요. 마케도니아는 결국 로마의 속주가 되었죠. 로마의 기원은 기원전 753년으로 올라갑니다. 이태리 테베레 강가 동편에 있는 7개의 언덕 중 팔라티노 언덕이 그 발상지이죠.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서로 반목했습니다. 그 결과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불렀지요. 건국 당시에는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09년 공화정 체제가 수립이 되었고 이후 450여 년간 지속되었지요. 로마는 카이사르 시대의 최고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정 시대가 형성이 되고요. 강력한 로마의 이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제국으로서의 이상은 오히려 그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와의 조음이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원자료는 요세푸스와 유세비우스의 저서들입니다. 요세푸스는 37년경 예루살렘의 명망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제사장 계급이었고요. 어머니는 왕족의 혈통을 가진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세푸스 벤 마티아스이지만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 벤 마티아스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요세푸스가 마티아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유력 가문의 출신답게 지적 교육을 잘 받았고요. 지식 못지않게 지혜도 탁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등을 기웃대면서 지적 욕구를 탐닉했고요. 27살이던 64년에는 로마를 방문하는 길에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발전된 도시를 거쳐가면서 넓은 세계에 대한 견문도 쌓았죠. 그가 29살 되던 66년 유대 반란이 발생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이 화근이었는데요.
요세푸스는 유대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갈릴리 유대군의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죠. 무려 로마 정예군의 진군을 47일간이나 묶어두는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군사적 열세로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의 참패를 당하고요. 그는 포로가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자결합니다. 유대 요새인 요타 파타는 7월 20일 함락을 당하죠.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가 4만 명, 포로는 1,200명이었습니다. 그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풀려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티투스의 아버지인데요. 유대 전쟁 당시 함께 출정한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렇지만 68년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사망하자 로마로 돌아와 네로 이후에 군인 황제들로 인해서 벌어진 혼란을 수습하고요. 질서를 회복시킨 후에 정말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로마에서 당신은 요세푸스라는 이름의 유대인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신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저를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네로의 뒤를 이을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자손입니다. 이 예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당신 곁에 붙잡아 두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지혜롭다고 평을 듣는 대목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신의 계시가 정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것을 요세푸스의 대담한 도박으로 일축했지요. 다행히 베스파시아누스나 그의 아들 티투스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시민으로 전향해서 플라비우스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언변과 학식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가 집필한 유대전쟁과 유대의 고대사는 예수와 초기 기독교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자료입니다. 특히 유대 고대사는 93년에 완성된 책인데요. 창조 이후 유대 반란이 있기까지 유대 역사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서술했고요.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의 합리성을 부각시켰죠. 요세푸스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어였었던 그리스어로 집필해서요. 유대 반란의 인과관계를 비유대 사회에 알린 공적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정통 유대교도들은 그의 저술이 없다면 이 유대 반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책을 읽으면서도 요세푸스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대표하는 오리게네스와 벌게이트 역의 주인공인 제롬 사이에 자리매김되는 인물이죠. 오리게네스가 가이사라에 세운 기독교 학교와 학문적 노력의 영향으로 유세비우스는 쉽게 오리겐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집가로 알려진 팜필로스의 방대한 책들은 그를 신학의 세계로 끌어들였죠. 유세비우스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던 팜필로스의 문화생이 될 수 있었고요. 유세비우스를 팜필로스의 유세비우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팜필로스가 세운 도서관에서 특별히 성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308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팜필로스가 수감되자 유세비우스는 감옥을 찾았고요. 함께 오리게네스의 변증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오리게네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변증은 오리게네스가 쓴 수백 통의 서신을 직접 수집했기 때문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한 후에 그 1년 후 314년 그는 고향 가이사라의 감독이 됩니다. 그가 쓴 교회사는 오랫동안 연대기적 역사 이해의 원전으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나름대로의 연대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세비우스는 그것을 무시했고요. 기독교의 연대를 가지고 단일 연대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의도 속에는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 세계가 되고 만다는 그의 사관이 반영이 되어져 있죠.
그에게 세계사와 기독교사는 나누어 서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325년까지의 세계 역사를 개관했고요. 이분은 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도표화시켰어요. 물론 일부의 주된 내용은 주 325년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형성의 역사이죠. 첫 3세기 교회의 주요한 인물들은 그의 책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의 연대기적 배열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의도는 최후 심판에 대한 시점을 예상할 수 있으리라는 추정 때문이었습니다. 최후 심판은 초대교회의 주요 관심사였죠. 따라서 그의 연대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으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개최되자 유세비우스는 타협안을 작성하고 제시하는 등 중도적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 역시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에 동조하는 편이었어요. 336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죽자 그는 네 권으로 된 콘스탄티누스 생애를 집필합니다. 이것은 죽은 황제에 대한 일종의 찬사였지만 이후로 더 치열해질 교회 안의 갈등을 직면하게 될 후임 황제들에 대한 일종의 권면적 안내요. 또 표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입니다.